이날에 태국 파트너의 송년회에 참석을 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주간인데 한 주간 동안 태국에서 업무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우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하고 있습니다. 중국 게임이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. 여기 지금 중국 단방 항공을 타려고 왔는데 여기 카운터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습니다. 이렇게. 보통 한 3시간 전에는 와야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물론 이제 이 창구에서 여러 군데 가는 데를 한꺼번에 다 지금 티켓팅을 하니까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줄은 6개, 7개 정도의 라인으로 좀 서 있습니다. 너무 많이 중국 동방항공에서 1시간 만에 줄을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이제 짐 보내고 이제 티켓팅 했습니다. 짐 두 개는 방콕까지 바로 보내진다 그러네요. 다행히 저는 또 남경에서 지금 트랜짓을 해야 되는데 남경에서 짐을 찾아서 다시 또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카운터에 왔더니 방콕까지 바로 보내준대요. 짐 두 개를. 그래서 즐겁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또 부탁받은 것을 또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네요. 정신없어. 시간도 많이 걸리고, 겨울철에는 여행철이기 때문에 일찍, 3시간, 4시간 전이라도 공항에 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줄 서서 티켓팅 하는데만 1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남은 시간들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. 이제 면세점에 하나 사고 바로 그 카운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여기도 전통 행사를 하는 거 봅니다.
입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사진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사진 촬영 시간을 나와서 촬영하시면 됩니다. We will provide a photograph session for those who want to. 동방항공을 오랜만에 타봅니다. 난징을 거쳐서 가야 되다 보니까 동방항공을 가고를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. 您乘坐的是MU580飞往南京禄口国际机场，为了飞行安全。 各位旅客，为了祝您旅途平安顺利，我们将用心守护客舱安全。